선생님 몇 개 먹을 거예요? 하나만 먹을게요. 하나? 네. 거짓말하고 있네 또. 여기다 놓고 볼게요. 김치 거들라고 네. 그래요? 고다리만 잘라요? 김치 거들라고 써. 아, 그러게 이제 요즘 아껴 먹고 있는데. 이게 아껴 먹는 거예요? 네? 이게 아껴 먹는 거예요? 아껴 먹는 거야? 국물은 이렇게 적셔줘야 돼. 김치는. 아, 또 젖은 거 좋아해. 응. 젖은 거 좋아하지. 대가리만 잘라요? 네. 커피 타는 거 같이 라면을 끓여요? 아, 이것도 라면도 네. 내려서 먹어야죠. 맞다. 용리스타인가? 네. 용리스타. 용리스타는 뭐예요? 육개장과 바리스타의 합성어 용리스타. 아. 왜 선생님은 좀 웃기게 용리스타로 하죠? 계란 보여요? 아, 보여요. 이게 정수기 물로 할 때는 좀 느끼하거든요, 계란이. 예. 근데 100도씨로 끓였을 때 먹으면 예. 아, 느끼할 것 같은데? 아니요, 100도씨 물은 달라요. 오, 계란 노른자가 네. 어, 익지가 않아. 아, 지금 뭐 여기 콩나물국밥에 들어있는 그 계란인가요? 아, 비슷하죠, 전주 콩나물국밥. 네. 아, 이제 오늘 선생님이 싼 김밥 개봉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포장 부르기도. 아, 이거 풀라. 네? 이거 쉬우니까 이거. 네? 아, 이거 부담스럽네. 에? 부담스러워. 어떻게 부담을 가져요 맨날. 이것도 풀기 힘든데 자르면 돼요? 아, 예, 자르세요. 싹둑. 이거 쓸데없는 고퀄리티 아니에요? 아, 너무 이렇게 많이 잘라요. 이제 됐어. 됐어? 뭐 세 줄이나 먹으려고? 아, 너무 많이 잘랐나? 김밥도 종류별로 있어요? 네, 참치김밥하고 유부김밥. 아우. 그다음에 일반 김밥. 그래요? 네, 그냥 김밥. 아, 유부김밥이네, 유부김밥. 유부김밥. 이 유부 아니야? 이거? 어, 유부 맞아요. 두 개 다 유부네? 섞여 있어. 골라 먹는 재미. 그건 당근 김밥. 아, 당근. 선생님 잘 먹을게요. 국물 어디 갔어 이거 국물? 국물 좀 줄까요? 아, 됐어요. 빠바바바바바 노른자 익지도 않아. 아, 됐어. 아, 이제 계란 노른자 이렇게 하면 이거요 이제 씨락 없어요. 아, 됐어요. 육개장 이렇게 먹는 거죠. 김치 찢어줄까요? 김치? 손 씻었어요? 응. 네. 지난번 영상에서 보니까 김치를 찢고 나서 손을 쪽쪽 빨아먹고 다시 내 김치를 찢어줬는데. 나 먹을 때는 몰랐는데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래요? 네. 내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대감께서 돌려봤는데 열심히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잘지게 빨아먹던데 아주. 이 김밥은 이 끄트머리 김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선생님. 아, 됐어요. 입이 어? 작아서 못 먹어요 저는. 아, 선생님 커요. 아, 됐어요. 끄트머리 김밥. 구독자분도 오시는 거 아니죠? 네, 오시면 뭐 많이 했잖아요. 2인분인데 4명이나 먹어도 남을 것 같은. 원래 김밥은 그런 거예요. 아니, 김밥뿐만 아니고 다. 아이. 김치찌개도 우리 식구 5명인데 15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끓이잖아요. 띠로리. 먹어봐요. 아, 됐어요. 입도 크네 그냥. 맛있어요? 코로나가 내 요리 실력만 늘게 해줬어요. 그래요? 역시 김밥은 육개장과 같이 먹어야. 이게 유부김밥이에요? 네, 유부김밥. 유부김밥이면 유부남 유부녀만 먹을 수 있나? 미안해요. 네. 재미없는 건 알아가지고. 원래 육개장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붙이고 먹어야 돼요. 딱 비주얼이 좋잖아. 구도가. 요즘에 MZ 세대는 다르게 먹던데. 어떻게? 다음에 배워야겠어.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안 먹고. 아, 국물이 남달래. 이거 네. 무김치. 여보 한번 먹어봐요. 한 입 먹어봐요. 여기 밥 들어있는데? 괜찮아. 어우. 어때요? 맛있어? 응. 아유, 제대로 익었네. 맛있다. 국물 색깔이 다르네.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여. 맛있다, 무. 이거 당근김밥 한번 먹어볼까요? 응. 제가 하나 줘요? 끝머리? 아니, 이거 먹을게요, 전. 잘 말아주더라고, 이거. 내줄게. 이것도 큰데? 예. 괜찮아요? 도전? 이거 아주 좀 크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줬다 뺏는 건 뭐야? 왜 입 작은 척해? 턱 빠져요, 조심해. 감사. 너무 큰 거 아니야? 야, 크다고 했잖아. 뭐야, 참치도 있고. 아니, 잘라가지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으라고 지금 샀었어요. 아, 누가 보면 김밥 전문점에서 사온 줄 알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뚝딱뚝딱 만들고 있지만. 네. 한 덕지간씩 걸려요. 무슨 요리는 다 정설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고생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먹고 자도 되죠? 네. 애들 오는데? 오늘 애들 방학이네. 네. 방학? 여기 있어요, 여기. 나 됐어요. 나 단독으로 먹고 싶어. 그래? 네. 맛있어요, 국물? 네. 한번 줘봐요? 육개장 삼행시 해줄까요? 준비했어요? 오늘 왜 그렇게 질질 흘려요? 응? 그러게. 오늘 매력 많이 흘리네. 아, 선생님이 흘릴 때마다 이 혈압이 올라요. 선생님 이거 들어봐요. 모양은 뭐가 이쁜가? 그러게. 아들 이거 싫다고 했는데 당근 많이 있었어. 요즘 당근 싫어하냐? 육개장 삼행시 해줄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하지 마요. 육개장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삼행시. 코를 이렇게 닦아요? 코 이렇게 왜 닦는 거지? 이렇게 닦아도 되는데? 젓가락 닦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랬어? 나 오해할 뻔. 찔려요? 찔려? 안 찔려요. 아, 한번 해볼까요, 육개장? 아, 뭐 먹으면서 하려고 그래? 육개장은 개 맛있어. 장난 아니야. 재미없네. 이 혈압이 올라요. 띠로리 농심에서 광고 들어올라나? 편집해야겠어요. 아, 육개장 관계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육개장 광고 안 해도 잘 나가요. 농심 그 손흥민이 광고하잖아. 아, 그래요? 아, 농심 광고하면 나 손흥민이랑 동급인가? 손흥민이 보고 싶겠지. 붙기 전에 한번 만나요, 손흥민. 우리 셋째를 손흥민 보면서 태그했는데. 걔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달리기를 엄청 잘해. 그러니까. 아기가. 신기해. 그런 거 보면 또 태규가 무시 못하는 것 같고 별수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그거 알아요? 첫째 임신했을 때는 가게 나와서 계속 일했잖아요. 출산하는 날까지. 진통하면서 손님 받고, 진통하면서 안경 팔고. 고생했지. 근데 애가 그렇게 예민해. 아, 이거 진짜 태교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 화장실. 고모가요. 고모가. 고모냐고요. 오늘 양 질질 흘리고. 아니 스펙타클하네. 그때 생각하니까 울컥해가지고. 아, 갱년기 왔어요. 눈물 나요. 눈에서 뭐 물이 고이는데 지금? 그래? 안 그래 스킵 쳤어. 눈을 보호해야죠. 아니 적당히 눈물 나와줘야 눈도 청소가 되고 그러죠. 아 그래. 남자들은 군대 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출산 얘기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요? 재밌네. 근데 육개장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행군 끝나고 저녁에 이거 나왔었는데. 수고는 많이 안 했어요? 군대에서? 많이 했죠.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대부분 군대 얘기 하는 애들 보면 네. 그렇게 막 힘든데 나오는 애들 아니에요. 그래? 네. 나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났었는데 막 군대 막 얘기하더라고.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해. 해가지고 친구 하나가 예 어디 출신 어디라고 하니까는 그 뒤로부터 군대 얘기 안 하잖아. 내 앞에서. 원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 출산할 때 무통을 맞았냐 안 맞았냐. 무통 맞으면 일단 배제시키고. 너 맞잖아 다. 네? 아니요 전 3명 중에 한 번만 맞았습니다. 첫째만 맞았나? 둘째. 둘째? 둘째는 진통이 없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맞았잖아. 네? 거의 끝날 때쯤 맞았는데 첫째를 힘들게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날 때는 내가 옆에서 딱 손잡고 있었는데 첫째는 병원 가자마자 금방 났어요. 왜냐면 진통을 안경원에서 아,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덜 아팠던 거지. 고통을 나눠줬어. 아니요 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그때 선생님 머리채를 잡았어야 됐어. 머리채를. 그러면 머리 허여져가지고 대머리까지 돼. 머리 허연 것도 지금 어저께 그 셋째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멀리서 보고 어휴 다혜라 할아버지 왔네. 충격 먹은 거 아니에요? 아예 난 그런 말로 충격 먹을 거였으면 아예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 충격 먹을 거 같은데. 선생님 나 벌써 배부른데. 밥을 먹어야죠. 공기를 먹지 말고. 김밥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벌써 배불. 아니. 다이어트예요? 원래 둘이 분식점 가면 네. 라면 하나씩 시키고 네. 김밥 한 줄 시켜요. 이렇게 큰 거를 3줄을 갖고 왔으니. 먹지를 못하고. 요즘 이렇게 못 먹어요. 나? 사랑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요. 뭘 해서 그래요? 사랑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라면 다 먹어야지. 지난번 영상에서 말이에요. 누가 댓글에 달아주셨던데. 뭐라고? 우리 둘이 오글거린다고.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 내가 뭐 했다고요? 원래 남자들은 좀 묵뚝뚝하고 과묵하고 그러고요. 나도 과묵하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나도 영상에서만 그렇지. 사실은 과묵하고 묵뚝뚝하고 그러잖아. 에? 네? 자상하지 내가. 그러면 영상에서나 밖에서나.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자는 남자라고. 띠로리 띠로리. 김밥 보니까 소풍 가고 싶네. 추워서 안 돼요. 날 풀려야지. 아, 무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너무 커. 좀 잘라줘요. 아, 무 맛있네. 잘 익었네.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 많이 먹네요 오늘. 중량에서 대양 됐어요. 대양. 소양이에요. 나보다 많이 먹잖아. 대양. 나는 정양. 대양. 무 맛있어요? 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살 많이 찌는 음식이란데. 김밥이? 응. 왜? 열량이 높대요. 열량? 열량은 누구야? 정양, 소양, 열량. 이거 무 맛있네. 바질씨 나눠 먹을까, 무? 아니, 조금만 주자. 아유, 감칠맛이 있다니까. 오늘 김밥에 뭐 다른 점 없었어요? 김밥에 뭐 탔어요? 오늘 김밥에 다른 점? 알려줘요? 궁금해요. 밥을 할 때 밥에다가 다시마하고 소금 간을 했어요. 아, 그것도 누가 알려줬어요? 다 공부했죠, 제가. 다시마하고 소금 간을 하면 따로 밥에 간을 할 필요가 없고 밥이 더 맛있다고. 근데 좀 짠데? 또 이거 비비면서 또 했을 거예요. 소금 넣고 간 넣고. 또 했죠? 싱겁더라고요. 또 했지? 봐봐. 짜다뇨! 좀 짜니까 애들이 잘 먹었지. 아니, 큰애는 싱겁다고 하던데. 김치를 많이 먹어서 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오늘 김밥이랑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둥이도 김밥 싸줬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먹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